사람이다 어떤 사람? 원하는 뭘 원하는? 그날 그녀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원하는 사람은 이룰 수 있는데 식단으로부터 이룰 수 있죠. 단지 모함으로써 따라감으로써 그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따라감으로써 뭘 위한 더 좋은 영양의 선택을 위한 엄격한 공식은 없죠. 너는 뭐 할 필요 없어? 복잡한 프로그램에 가입할 필요는 없죠. 그죠? 스텝과 레벨과 어떤 레이어를 가진 레이어를 뭐라고 할까? 아, 층? 층이란 게 뭐야? 네, 해봅시다. 다음에 동시에 그러나 사람인데 어떤 사람? 구체적인 관심 있는 사람은 따라갈 수 있는데 뭘 따라갈 수 있어? 다이어트에 더 다이렉티드 지도되어진 추천을 따라갈 수 있지. 또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거죠.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거야? Preventively 예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지. 뭐 하기 위해?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죠. 특정한 질병에 뭐 하기 전에 어떤 증상이 분명해지기 전에. 그리고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? 희망하는 사람들 뭐하는? 특정한 질병의 과정을 뭐하기를 뒤집기 희망하는 사람들은 사용할 수 있는데 계획을 사용할 수 있죠. 심지어 더 타겟을 목표가 잡혀진 더 뉘앙스된 방식. 뉘앙스된 방식이 뭐니? 뉘앙스된 방식 뭐라고 해야 되니? 중요한 거 아닌데? 미묘한 차이를 보는 방식으로. 네, 그 다음에 포스트 메노프로솔 폐경후에 이거 애들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여자에게 있어서 예를 들면 비타민 D 결핍은 야기할 수 있는데 우셀폴스 나왔던 단어지? 골다공증을 야기할 수 있고 더 커다란 가능성 뭐에 골절의 가능성을 야기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증가시키는데 뭘 증가시키는 거? 서플리먼트 보충제를 증가시키고 식단의 섭취를 증가시키는 거 뭐에 비타민 D의 식단의 섭취를 증가시키는 것이 도와줄 텐데 대부분의 여자들이 뭐 하는 걸 도와줄 거야? 골절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걸 도와주겠죠. 그러나 모든 여자의 그런 건 아니죠. 부분부정이지? 차이인데 어떤 차이? 유전적인 구성의 차이는 의미하죠. 모름이 아니면 네, 부분부정 모름에 모든 폐경 이후에 여자들이 가진다는 걸 의미하는 건 의미하지는 않죠. 뭘? 같은 취약성을. 그래서 비타민 D의 양을 증가시키는 것은 네, 뭐가 다녀야만에 블랭킷 포괄적인 추천 모든 여자에 대한 포괄적인 추천이 되어야지나 말할 만한 거죠.